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한 몇 주 전에 우리 집에 딸애가 둘째 손자를 낳았습니다. 손자를 낳아서 이제 손자 낳으러 들어갈 때 병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면서 또 사위도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니까 첫째 이 손자 녀석을 갖다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다 맡겨가지고 한 이틀을 우리가 애를 데리고 자봤습니다. 그냥 한 번도 데리고 잔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이틀을 데리고 이렇게 잤는데 제가 이제 바쁜 거 하다가 좀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하실에서 놀고 있는데 이 자식이 저의 눈을 이렇게 또 보더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아버지랑 첼로 가지고 놀고 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어느 집에는 다 그렇지 뭐 애들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가슴이 쿵 이렇게 하는 뭐가 있더라고. 제 손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식이 나이가 이제 2살 5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아버지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근데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얘가 나이가 2살하고 5개월 됐네. 그러니까 제가 퍼뜩 깨달아지는 게 이게 사람이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 자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생각도 자라야 되고 키도 자라야 되고 의휘도 늘어야 되고 문장도 늘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도대체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테리드마다 안 보여주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여튼 나이가 들면 세월이 지나면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예수를 믿고 시작을 예수를 믿고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겁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자랍니까? 어떻게 자랍니까? 그럴 때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고 교회 2000년 역사를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 외웠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어떻게 보면 다른 설명이 필요가 특별히 없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하고 이러면은 그 자체가 스스로 제자 훈련이 되어지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에요. 제자 훈련이 어떻게 됩니까? 만나서 막 밤늦게까지 얘기하면서 쉐어하면서 뭐하고 그것도 맞지만 저는 그런 방법을 퍽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받으면서 맞아 그런 거는 단시간에는 괜찮은데 길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으면은 그 말씀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제자 훈련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난주일에는 우리는 무엇을 외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사는 게 다가 아니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살면은 만날 분이 계시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시 돌아와서 내가 내 자신을 누군가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거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앞에 아주 진지하고 아주 엄숙하게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바꾸어 가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성도들한테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 건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다 정리가 되어져야 하는 게 우리 개인들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면 그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야 됩니다. 무엇으로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외웠던 거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외울 수 있겠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됐어요? 앞에 안 나올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 눈 감으시고요. 나는 다 같이 한번 외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 믿으세요? 우리 죽었다 사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기초가 잘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다른 거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누굽니다가 요한복음 쭉 나오잖아요. 요한복음도 마태, 마가, 누가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병자 고친 거, 귀신 쫓아낸 거, 바람을 꾸짖었더니 조용한 거, 잠잠한 것,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것, 뭐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린 것, 이게 막 무수히 많은데, 그렇게 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무언은 없다고요? 죄는 없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이 됐습니까? 사람이 됐습니다. 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죄가 있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제가 그 병자 뭐뭐뭐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가장 귀한 사역은 오늘 성경 구절 안에 하나가 딱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희한합니다. 어떤 신학자나 아주 경건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이 툭 튀어나오게 된 거는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떤 사건 가운데서 뭐라고 하다가 뭐라고 하나 툭 튀어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해석을 시켜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가르쳐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크게 설명이 필요 없는 성경 말씀일 거예요. 잘 담아놓으시고 묵상하시면 묵상하는 자체가 우리를 바꿔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꿔놓지 사람의 말이 사람의 뭐가 바꿔놓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건은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렇죠? 그 나사로 살려주는 현장에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휙 살렸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일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그리고는 쫓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살렸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외치십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가지고 이제 다 죽었다고 저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딱 무덤을 대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만두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랬더니 다 동료 맨 채로 나오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거를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봤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무대가 이 나사로가 살던 동네에서 무대가 예루살렘 그 당시에 정치 1번가 뭔지 알죠? 그렇죠? 정치 1번가 쪽으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누가요? 유대인이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오, 죽은 사람도 살리네. 근데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누구에게 갑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무엇을요?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현장에 있었고 똑같은 것을 지금 이렇게 느껴보고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고자질을 하면서 그들의 동류가 됩니다. 47절. 그랬더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모읍니까? 공회를 모읍니다. 이 공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정치, 경제, 문화, 뭐 모든 종교 이런 것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 이 공회입니다. 영어로는 산헤드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국회보다도 더 그거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공회를 모으고 가로대. 이 사람이 모여 많은 표적을 행하니.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 사람이 진짜로 많은 miraculous sign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마음에 낙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병자들을 고치고 4천명을 5천명을 먹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오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창장을 주든지 불러가지고 격려를 하든지 백성들 앞에서 참 고맙다고 머리를 숙이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건 믿어요 이 사람들이. 그 이거 어떡하고 이제 그걸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48절요.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어떻게 해요? 믿을 것이요. 그리고 누가 와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들의 고민이 여기에요. 이들의 고민이. 만일 예수를 제대로 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가면서 따라다닐 거고, 그러다가는 그가 메시아라고 추대를 시키면 그를 왕으로 세울 거고, 왕으로 세우면 로마 사람들이 이것 봐라, 이것들 놔두면 안 되겠네, 그렇게 해서 로마 사람들이 와서 자기 민족들을 다 말살시키고 어쩌면 옛날에 바벨론 포로처럼 잡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막 나눕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막 나누는데,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요.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나서 한마디를 하는데, 이게 신의 한수입니다. 진짜 신의 한수입니다. 49절 보시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이 누구요? 가야바가. 이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저희에게 말하되, You know nothing at all. 아무것도 당신들은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신의 한수를 가르쳐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49절 보면요. 그 중에 한 사람. 어떻게 해요? 그해 대제사장. 이게 굉장히 슬픈 표현인 거 아세요? 혹시? 혹시 성경 읽으면서 그해 대제사장 그러면 그냥 읽죠. 왜 이 그해가 그렇게 그해라는 이 표현이 그렇게도 슬픈 표현이고 그렇게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제도를 마련해 주실 때는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종신직입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맞이나 그 아들이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해 대제사장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바뀔지도 모르고 이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이렇게 속국이 되면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로마와 짝짝꿍을 합니다. 그리고는 로마에서 대제사장을 갖다가 바꾸어 치워버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재작년에는 다른 제사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나서 You know nothing at all.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신의 한수를 가르쳐준다고 제가 말씀했죠. 그런데 이 그해라는 그해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휘장을 다 찢으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요 해잖아요. 요 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해.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웃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가지고 쓰시더라고. 그 말이 뭡니까? 그 말이 이런 말입니다. 50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병자 고치러? 귀신 쫓아내러? 뭐? 아주 나쁜 사람, 지금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아주 막 이 해법을 제시해 놓았다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You know nothing at all. 이 바보 멍치들아, 하나도 너희 모르는 게 아는 게 없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런 게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그놈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죽이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고. 이게 그 악한 생각을 하는 대제사장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그 예언으로 삼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요거는 자기들 생각으로 요렇게 요 예수라는 사람만 죽이면 우리는 로마가 우리를 와서 잡아먹을 일은 없으니까 요놈만 죽이자. 그러면 망하는 법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성도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이자예요. 아주 명료합니다. 메시지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그놈 죽이자 이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아주 포장을 잘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너희 그거 왜 모르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은 51절은 사도 요한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뭐라고요? 스스로 함이 아니요. 자기는 스스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은 이거는 자기는 스스로 한 말이 진짜 예수를 그냥 고로케만 죽이려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유대인들만 위할 뿐 아니라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그 유대인 백성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 백성하는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도 다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예요? 그럼 죽이자예요. 그걸 죽여야 우리도 편하고 민족도 망하지를 않는다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게 합니까?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인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미리 지금 대제사장을 통해서 말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무슨 의논을 합니까?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했습니다.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우리 민족이 망한, 백성을 위해 죽으면 민족이 망하질 않는데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했는 그거를 다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말귀를 다 알아듣고 53절 보면은 그날부터 예수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3절.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아까 그 말에는 예수 죽이자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다 알아듣습니다. 다. 보고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결심을 하고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여러 모습으로 스펙트럼 같이 뭐 이렇게 프리즘 같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 뭡니까? 다른 종교에는 없고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그럼 십자가.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 그런데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게 병자도 고치고 뭐도 쭉 나오는데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은 죽어야 돼.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온 민족이 다 살아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그것에 사도 요한이 딱 갖다 덧붙입니다.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아서 하나가 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명이 더 뭐 크게 필요치도 않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슴에 잘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다른 사람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수를 믿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백한 사람은 정말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내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셔야 되는, 이런 걸 레디칼이라는, 근본적으로 바꾸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누가 같이 큐티를 하면서 쉐어를 하면서 아니지 그거 바꿔야 되지 이런 것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압니다. 어떨 때는 쉐어하면서도요, 속에는 다른 게 있는데 다른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포장하고 이게 가장하는 데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혼자 섰을 때는 뭐 거짓말 가장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서서 하나님 믿음 주신 거, 예수 믿게 해주신 것 이게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뜯어고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아까 대제사장이 한 말 봤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사로 살리는 현장에 있은 거 봤죠. 나사로 살리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는데 희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믿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것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분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러면 흔한 이름 같고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이렇게 모여 있지만은요. 진짜 정작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아니면 이거는 가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요. 다 아는 얘기예요.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이제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 말고 누가복음 16장 27절 31절. 예. 이제, 부자가 죽어가지고 저 지옥에 가 있잖아요.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에서 맨날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겁니다. 물 좀 찍어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된다 그러고 하다가, 이 부자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가로대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나한테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그놈들도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믿지 마. 하나님 잘 섬겨야 돼. 하나님 진짜 믿어야 돼. 이렇게 말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걸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29.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들을지니라. 듣고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살은 사람, 죽었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쫓아가가지고 너 그렇게 믿으면 지옥가 그러면서 막 뭐라고 막 싸대고 그냥 올라오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말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들을 거라는 겁니다. 30절. 가로대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고 믿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도 다 끄떡끄떡끄떡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그럴 때 아니죠. 나사로 지금 살린 나사로야 나사로야 큰 소리를 했다 그랬죠.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믿은 사람이 있고 안 믿고 쪼록쪼록 쫓아가서 그렇게 같이 짝짝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내려가서 그 얘기하면 믿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 아주 무서운 성경 말씀이에요.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로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하늘에서 불을 뚝뚝 떨어지게 하더라도 뭐 사람을 살려놓더라도 그 성경 말씀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우리 오늘 예배드릴 때 히타가 있어요. 제가 좀 껐다가 그리고 한 1분, 2분 정도는 바깥 공기가 싹 들어오게 했습니다. 시원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껐어요. 또 추울까 봐 제가. 바깥 공기라는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쑥 들어올 때는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한번 틀어볼게요. 돈도 안 들어요. 밖에 팬만 돌리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곳저곳 이곳저곳에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보면 알게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뭐라 그럽니까? 불어 잊으려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일부러 잊으려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는 버러지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수 같은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내 신이라고 오 나의 신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죽은 사람이 뛰어나와가지고 아니야 그거 섬기면 지옥가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성경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안 믿을 거라 그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 그 옛날에 제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한국에 냉동 아줌마라고 관증하고 다니는 분 계십니다. 냉동실에서 며칠 있다가 자기 살았대.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근데 한때 그렇게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는 없더라고. 어디 가셨는지 다시 냉동실로 들어가셨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 성경책을 믿는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도 안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데도 오늘 보니까 두 사람으로 두 종류로 갈려 있잖아요. 똑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똑같은 것을 봤는데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건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네, 하나님 믿는 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한 사람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았네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부활을 전도를 막 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처음에 나가서 전도한 사람들은 다 봤던 사람입니다. 사도를 중심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거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열두 사도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500문도에게 보였다. 그 문도들 중에는 지금 그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는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테바는 살아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야고보한테도 보여주고 만삭되지 않은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예수가 살았다는 걸 보여줬다. 이게 성경에 있는데요.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He was raised according to the scriptures. 그분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게바가 보고 누가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만큼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성경만큼 확실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그 예수를 믿는 까닭에 이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지금 전해 주어야 내가 이 땅을 사는 사명을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그 대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참 저걸 죽여야 되니까 그렇게 예쁘게 말을 했는데 죽이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모의를 해서 지금 그 설명을 성경은 빼놓고 있잖아요. 성도들도 오늘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고요.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혼탁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의 증인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알죠? 내가 그게 좀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이 될 수 없는가? 증인이 되면은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가? 왜 그렇죠? 지난 11월 1일 날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이 피를 흘리고 전쟁하고 자기 수혈 받고 이런 거 자기 종교상 안 된다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거 안 된다고 성도들도 우리는 되나요? 우리는 살인하면 되나요? 우리는 조폐고 폭력을 휘두르면 되나요? 우리도 다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조국은 이게 지원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다 되면 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병제라 그러나 그런 거를 지원제는 아니고 뭐라 그러죠? 징병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데 젊은 애들이 그걸 빠져나가려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양심적으로 병력 거부를 하면 허락을 해줬네. 이제 대부분에 됐으니까 이게 판례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막 두들깁니다.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저는 뭐 그 통과시킨 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흐름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두드린다 그러니까 제가 왜 가슴 아파합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선지자일 뿐이지. 예수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없어요. 그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으니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나를 뜯어가는 작업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때로는 잘 안 되면은 나보다 신앙이 좋은 분들 가만 보고 이렇게 배워가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교회 헌금은 이렇게 하는구나. 배워가고 남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아, 이렇게 하는 이런 걸 배워가면서 나 자신을 부단히 바꾸어 가셔야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죽을 때까지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